저희 엑소 같은 경우는 일단 6년 반 정도 연습을 했어요. 연습생 시절 목표는 누구나 다 똑같지 않을까요? 데뷔를 첫 번째 목표로 잡았고 이제 한 팀이 결성이 됐잖아요. 되게 영광스럽게 엑소라는 팀으로 데뷔를 할수 있게 된다고 했을 때 연습생 때이 팀으로 쭉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그 처음에 들어왔을 땐 정말 거의 몸치였는데 그래도 많이 따라가려고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았고 실력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할 시간이 좀 짧았죠. 아, 근데 저희는 힘들었던 것도 많고 재밌었던 네, 것도 그렇죠.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이 노력했고 연습생 때도 짧았지만 저희 다른 엑소 멤버들을 발끝이라도 따라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연습생 생활이 좋았던 게뭐 1년이 지나면 이런 춤도 배우고 뭐 2년이 지나면 저런 춤도 배우고 많은 장르들을 배우고 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제 꿈이 확고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항상 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쯤에서 한번 이제 정말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초심 잃지 않는 엑소가 되겠습니다. 예. 노력하는 그렇죠. 발전하는 엑소가 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